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첫 번째, 아주 탱글탱글하죠. 아무런 잡소리도 없이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모품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교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교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카카오모터스 건드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좋은 상품과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번 1부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랜저 TG 2008년형 07년 등록 차량입니다. 2.4 모델이고요. 일부 영상에서 이 하부 점검과 이 소모품 상태 등을 영상으로 보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이 상품화를 완료한 광택과 클리닝 등을 모두 마치고 최종 주행 테스트를 나와봤는데요. 고급스러운 검정색 컬러와 주행거리도 연식에 대비해서 상당히 짧은 주행거리라 할 수 있는 17만 3천 킬로를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입고가 되자마자 하부 점검과 모든 소모품 점검 사항에서 아주 양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제가 따로 작업을 한 것은 엔진 오일 팬의 그 누유로 인해서 엔진 오일과 함께 팬 가스켓을 교체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누유가 단 한 방울도 없는 그런 최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뒤 타이어 또한 상당히 거의 신품급에 가까운 이런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죠. 자, 각종 냉각수와 미션 오일 그리고 부동액 등은 상당히 깨끗한 상태라 굳이 교환이 필요치 않아 일단 그냥 둔 상태이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가져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시에 살짝 이 들려오는 잡음으로 인해 스테빌라이저 부싱 등을 교환을 완료하였는데요. 자, 100% 이 잡소리가 잡혔는지 바로 앞에 방지턱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이 방지턱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첫 번째, 자, 아주 탱글탱글하죠. 자, 계속 한번 넘어 보겠습니다. 이 키가 이 움직임에서 부딪힘에서 나는 소리 외에는 아무런 잡소리도 없이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차 정말 좋고요. 아주 이 탱글탱글한 하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 모든 상품화 완료로 마지막 이 과정 주행 테스트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현재 이 차량의 배기량은 4기통 2400cc 엔진을 얹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TG가 있죠. 3.3 모델과 이 세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 3.3 모델의 경우 현재 2차도 마찬가지고 3.3 모델도 50%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는 차량들입니다. 3.3 같은 경우 1년에 약 43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현재 이 차량은 1년에 30만원 정도로 약 13만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년에 13만 원이니까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이 연비와 세금 등에서 조금이나마 이득을 보실 분들에겐 2.4 모델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더 부드럽고 파워풀한, 거기에 다양한 옵션까지 겸비한 모델이라면 당연 330 모델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330 모델 같은 경우는 금액이 현재 이 2.4 차량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죠. 연식 차이와 연식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고 주행거리는 한 2만 킬로 정도 차이가 나지만 330 모델도 훌륭하고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2.4 차량도 아주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중고차를 사게 되면 어떤 이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 두 차량 모두 현재 소모품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하부 점검을 통해서 확인이 다 되었었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카카오모터스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차를 구입을 하시더라도 소모품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교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교환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안으시고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차량의 가격 340만원의 가격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가격으로는 그보다 30만원이 업이 된 370만원에 현재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 30만원이란 DC 외에 하나 더 서비스를 해드리자면 현재 보시는 것처럼 블랙박스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이 초창기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뭐 작동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구형 모델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2채널로 신품으로 장착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TG 아이들링 상태도 물론 이 V6 이 6기통 그랜저 TG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아주 현재 이 차량의 건강 상태로 봤을 때는 아주 정상이다, 양호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깔끔한 외관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고 실내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된 그런 차량입니다. 충북에 사시는 구독자님께서 제네시스 BH 차량으로 대체를 해 가시면서 제가 매입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카카오모터스에서 판매한 전차종 100%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해 드리기 때문에 어떤 차량이든 구입을 하시더라도 다른 차량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때에 무조건 100% 재매입을 해 드린다라는 점 신경 쓰지 마시고 안전하게 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관과 실내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외관편으로 가겠습니다.